무조건 돈을 더 내느라고 했어요. 팔로 오신 것 같아요. 네? 아, 팔로 오신 것 같다고? 됐구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 와~ 그 익숙한 얼굴도 있고 그리고 새로 보는 얼굴도 네. 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김종명이라고 합니다. 대학생이고 지난번 영상들 몇 개 나왔었고 매직 키보드 편에서 나왔었는데 짜증났다고. 네, 좀 약간 지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려고 매직 키보드 적대적으로 보겠다고 하고 매직 키보드를 샀더라고요. 결국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네. 저는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17학번 김주찬입니다. 와 17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대학원생 유규현입니다. 아 규현님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셀룰러를 살까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야 될까 이 부분이 영원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생분들에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좀 각자 쓰시는 아이패드를 갖고 왔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패드 프로 4세대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12.9인치 셀룰러 모델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돈 많이 썼다. 늘 그렇죠. 매직키보드랑 같이 있고 저는 이제 11인치 3세대 64기가 와이파이 버전 제 애기죠 애기. 전 4세대 프로 아. 네 11인치 모델 아. 셀룰러입니다. 요거는 케이스가 뭐죠? 이거는 ESR. ESR? 예 ESR. 아. 예 ESR. 저 요거 스티커 붙인 아, 건데 펜슬 스티커에다가 예, 예. 끝에 촉도 뭔가 예, 촉도 다르네. 붙인 거예요. 좀 이렇게 쓰는 거에 있어서는 빨리 안 따라서 좋아요. 우선 저는 아이패드를 살 때 꼭 셀룰러를 사는 편이고요. 이동할 때도 그렇고 카페 가서든지 뭐 어디서 그 와이파이를 막 물어보거나 그 찾아봐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쪽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나중에 대팔 때라도 셀룰러를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중고도. 아 중고 때 좀 네. 유리한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너무 동감. 네. 왜냐면 저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로 넘어오기 전에 3세대를 썼었는데 네. 3세대를 쓸 때도 셀룰러였어요. 그런데 아, 중고로 진짜. 팔 때 보니까 와이파이보다 셀룰러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더 받더라. 그래서 셀룰러로 이번에도 4세대로 왔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상경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원래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예, 충북 제천에서 왔는데 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를 해요. 근데 네네. 버스에서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아. 어? 프리미엄 버스 타면 있는데 저희 제천은 프리미엄 버스가 아, 두 대밖에 두 번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프리미엄 버스 짱인데 아, 와이파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셀룰러로 받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아. 기차 안에서도 네네. 기차가 움직이는 터널 안에나 이렇게 되면 와이파이가 끊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셀룰러로 기본적으로 뭐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가장 좋더라. 아. 그리고 제가 데이트를 많이 다니는데 오, 한강이나 네. 이렇게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서 네.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를 같은 걸 오, 보면 굉장히 괜찮더라. 진짜. 그래서 아. 커플이신 분들은 셀룰러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또 네. 본인의 신상을 홍보하신다고. 셀룰러를 쓰기 위해서 조건들이 필요한 게 본인들은 그럼 유씨는 어떻게 결해요? 아이패드 미니도 쓰고 있고 네. 이제 4세대도 쓰고 있는데 네. 함께 쓰는 데이터를 데이터 함께 쓰기? 예예예. 예, 예. 아, 그럼 원래 본인 핸드폰 요금제는 뭐예요? 제가 핸드폰 요금제로 온 가족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데이터를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 쉐어링 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최대 20기가인데 네. 부모님한테 이제 5기가 5기가 드리고 네. 이제 태블릿에 10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종명님은 네.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죠? 저는 통신사는 KT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데이터 온 비디오 네. 걸로 한 69,000원 네. 정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할인 받으면 한 5만원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100기가 중에 태블릿에 나눠줄 수 있는 용량이 최대 50기가로 어. 되게 넉넉해가지고 네.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이 쓰면 35기가 정도 35기가? 네 그 정도 사용하고 뭐라길래 거의 와이파이는 쓰지 않으니까 아 거의 모든 네. 일상을 다 그냥 셀룰러로 네. 처리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도 그냥 셀룰러로 보니까 아. 그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를 사용 안 했을 때 이제 핸드폰만으로는 100기가를 다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 잘 쓰고 있다 약간 그런 데이터에 투자를 많이 했네. 네. 만약에 내가 셀룰러를 쓰시겠다 하는 분들은 어떤 통신사하고 그 요금제에서 내가 나눠 쓰기를 할 때 몇 기가인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요금제 쓰시죠? 저는 Y24 Y24 어리니까 기본 제공이 워낙 적어서 KT는 데이터 박스라고 아~ 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데이터 받아 쓰고
막 장기 고객 쿠폰 받아 쓰고 데이터 쓰는 양도 적고 거기에 지금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셀룰러를 써야 된다 알뜰폰에 태블릿 요금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만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폰에서 100기가 못 쓰잖아요. 중간에도 없으니까 억지로 고르는 게 있는데 그 밑에를 사실 고르고 알뜰폰에 태블릿 요금제를 찾아봐도 이건 깔고 가셔야 되는 게 네. 당연히 셀룰러가 와이파이보다 좋습니다. 아, 저는 와이파이 사용자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사실 네. 더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고민하시는 가장 큰 요점이 이제 가격이 더 비싼데 과연 활용할 수 있나 이거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게 직업이고 투자를 하는 건 입장인데 학생들은 10만원 차이도 되게 크잖아요. 그죠? 아. 10만원 차이도 큰데 셀룰러랑 20만원 정도 20만원 그 상당히 큰 거예요. 그죠? 그 돈을 감수할 만큼 내가 이걸 활용을 잘할 자신이 있냐가 문제인데 근데 사실 사고 나서도 크게 그러니까 불만족은 없었던 게 저는 이제 이동할 때를 이걸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동할 때는 핸드폰. 저는 사실 학교 통학할 때도 학교 그 버스에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아~ 셀룰러가 없어도 와이파이를 아, 쓸 수 괜찮네. 있어요. 버스가 요즘 아주 좋습니다. 빨간 버스인데 아~ 와이파이 되지 앞에 충전기 아~ 포트 있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 빨간 버스는 맞아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다 됩니다 요즘. 아~ 사람마다 사실 조건이 다른데 지금 맥스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답답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잘 쓰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네네. 뭐 이렇게 주석이나 이렇게 아이클라우드 이렇게 전집 같은 형식을 되게 많이 봐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PDF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0기가 정도가 돼요. 그걸 이동하면서 보는 거예요? 네, 이동하면서. 아~ 이게 제가 아이클라우드에 넣어놨다 보니까 네. 와이파이가 만약에 와이파이로 되면 와이파이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네. 휴대폰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배터리가 엄청 나가요. 테더링 할 때 배터리 소모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휴대폰은 휴대폰이고 태블릿은 태블릿이거든요. 아~ 근데 둘 다 배터리가 나가면 그것도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하나만 딱 본인의 의지가 확실하시네요. 네. 아... 그래서 요걸 셀룰러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책이나 이런 건 다 볼 수 있어서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점프 데스크탑이라고 아 네네 이동하면서 제 원격. 집에 있는 PC로 들어가야 할 일이 되게 많아서 네. 그럴 때마다 와이파이를 찾는 게 되게 수고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아. 애초에 셀룰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편한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죠. 네네 편한 건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저도 그렇다면 한번 의견을 내보자면 저는 거의 집에 있습니다. 네, 거의 집에 있고 이렇게 촬영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강연을 나간다던가 다행히 제 동선에는 잠깐 타는 거 외에 전부 거의 다 웬만하면 어딜 가면 와이파이는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에 와이파이는 거의 있어요. 이동하면서 이제 얼만큼 쓰냐의 문제인데 미니는 지하철에서 꺼내도 좀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니는 셀룰러가 좀 와닿았어요. 별로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와이파이 상태에서도 인스턴트 핫스팟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생각보다 편리해요. 아이폰이랑 같이 쓰는 사람. 그죠. 자동으로 뜨니까 이거 연결하시겠습니까? 그쵸, 라고 뜨니까 그쵸. 그걸 쓰는 시간이 보통 길어도 20분, 30분을 지나진 않더라고요. 그거 잠깐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와이파이 잡아서 어쨌든 이게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사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게 불편해서 못 쓰겠어 이건 절대 안 아, 그러니까 충분히... 어쨌든 조금 더 여유를 모아 본다면 셀룰러 사긴 사겠지만 네. 지금 나쁘지 않다. 그렇죠.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요. 그냥 더 좋은 걸 갖고 싶다는 욕심 정도? 아, 욕심 정도. 그렇죠. 아, 그럼 주위에 권할 때 저는 이제 셀룰러 사라고. 무조건 셀룰러 사라고. 왜냐하면 와이파이 사시는 분들이 꼭 애플케어 플러스를 하세요. 아. 근데 14만원에서 16만원이거든요. 애플케어 플러스. 갑자기 지금 설계사.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차라리 그냥 셀룰러를 사놓고 네. 60일 동안 조금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애플케어를 좀 할부로 끊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애플케어를 상정하고 있으신 거구나. 네네 이것도 지금 애플케어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셀룰러는 일단 그냥 현금으로 다 샀고 네. 애플케어 플러스는 할부로 그냥 끊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저한테 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애플케어는 나중에 할부로 끊는다고 생각하고 네, 어차피 60일 안에만 60일 안에만 가입하면 되는 거니까 60일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돈으로 그냥 셀룰러를 일단 사놔라. 네, 셀룰러를 일단 사놔라.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는 정말 좋다. 아이클라우드가 2테라인데 거의 네. 지금 한 1.5테라는 사진이에요. 아 진짜? 네 사진을 저는 자연 사진을 되게 찍는 걸 좋아해서 뭐 바닷가나 이런 데 가도 한 곳만 두고 한 100장을 찍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봐요? 그거 다 관리가 돼요? 하루에 이제 다 몰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사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찍으면서도 일로 다 넘어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아이클라우드에서도 바로 뽑아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나 뭐 사진 작업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음향, 저도 음향을 좀 하는데 음향할 때 와이파이로 안 하고 셀룰러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게 또 편하죠. 나는 무리를 해서라도 어쨌든 돈을 더 내는 게 낫다. 네, 전 무조건 돈을 더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팔로우신 것 같아요. 네? 아, 팔로우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판매하시는 네, 꼭 셀룰러 사십시오. 미니를 사용할 때 처음으로 와이파이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네. 아 그냥 셀룰러를 살걸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셀룰러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이 계시다면 네. 이 영상을 보고 와이파이를 사볼까 하는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셀룰러다? 네.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나이 때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가격이고 이제 특수 전공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필기거든요. 뭐 대학교 강의실에서 필기를 하는데 아이패드 7세대를 제일 추천하고 거기서 뭐 셀룰러 이런 거 말고 아이패드 7세대 와이파이 사서 어. 필기만 해라. 아. 무조건 7세대 와이파이로 사라.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를 두자면 용량. 맞습니다. 용량은 최소 용량은 좀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 불편하죠. 셀룰러냐 용량이냐를 고려한다면 저는 셀룰러보다 용량이 낫다고 아, 생각하고 네, 그건 동의하죠. 네, 동의합니다. 100번 맞는 말씀. 100번 100% 동의.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거는 본인의 동선인 거죠. 본인처럼 이렇게 여자친구랑 굳이 넷플릭스 다운로드 해놔도 되는데 그거를 셀룰러를 어쨌든 쓰고 싶은 것도 잘 뭘 볼까 이러진 않고 보고 아~ 어떤 거 볼래 이렇게 하니까 아, 또 이게 무드를 중시하 여자친구 의견을 중시하니까 그죠 어떤 걸 볼래 이러니까 내가 갖고 온 거 같이 봐가 아니라 우리 이걸 볼까? 이거 어떤 걸 볼까? 그런 장점이다. 아, 아~ 그리고 셀룰러냐 와이파이냐도 2주 동안 환불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사실 환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뒤에 갑자기 조용하시더니 말할 때는 또 본인의 색이 나와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기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안녕.